경기 전에 제가 엄마, 아빠, 오빠를 찾은 거예요, 관중석에서. 아, 찾았어요.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. 아. 그 위치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, 네.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막. 그치. 그렇죠. 보셨어요? 핸드폰 하셨나 봐. 이건 아빠가 핸드폰으로 이제 생중계를 보고 그죠? 계셨던 아, 거예요. 아, 우리 아버님은 그러니까. 차마 경기를 이렇게 바로 못 보셨을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상호 선수가 이렇게 트랙을 돌다가 네.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엄마 아빠죠. 아, 네. 그 아빠가 발 굳은 살도 다 제가 네.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또 갈 때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. 네. 아, 끝나고 나서는 한호 씨 그야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고요. 이상화 선수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엄마 아빠 그때 아 부모님을 보셨구나라는 네,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. 네. 아 형발이에요? 네, 제가 형발이 너무 심해가지고. 오 그래요? 조금만 걸어도 발이 너무 아파. 근데 이제 스케이트를 신었을 때는. 오히려 평발이 더 유리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거의 다 쓸 수 있으니까 네. 저희는 이렇게 밀어야 되는 이 날을 다 쓸 수 있어서 있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네. 스케이트화에 타고난 선수 보통 사람은 온폭 들어가 있으니까 네. 이승훈 선수도 그래요? 완전 평발은 아닌데 맨발로 바닥에 쓰면은 거의 이렇게 닿아요.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. 저희도 원래는 팔발이었는데 네. 스케이트를 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. 눌리면서 이게 다 강윤기 선수는 원래 그냥 완전 오목하게 있다. 오목하게 돼 있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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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렇게 그래요. 아 그렇게 변형 지금 내가 이것까지 가면 안 돼. 내가 굿댄데 변형이 돼 있어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임효준 선수는 양말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곽은기 씨는 컬러 팬티에 대한 집착. 그러니까 제가 스케이트 탈 때 네. 항상 신는 양말이 있어요. 검정색 스타킹인데 저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. 시합 때 집중해 아예 시합을 못 뛰어요. 아 그래? 그거를 그 스케이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느낌이 좋구나. 네. 지금 사재기를 좀 해놔야겠다. 그러니까 싸게 좀 사둬야지.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올림픽 전에 양말을 사러 갔는데 똑같은 게 없다는 거. 진짜 큰일 났다. 나 이거 올림픽 때 신어야 되는데 남은 양말이 하나가 있었어요. 그거를 시합 때 신어야 되니까 진짜 두고두고 아끼다가 그 시합 딱 당일에 그걸 신고 이제 시합을. 그쵸 하나 있는 거야? 네,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. 오, 큰일 났네. 네, 그래서 다른 거 알아보고 있는 중. 되게 예민한 그러니까. 이런 뭐 비슷한 겁니까? 옛날에 있었던 징크스인데요. 이제 이것도 징크스가 있고. 네, 시합 가서 입을 거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정해놨고 시합 날 입을 파이팅 팬티를 또 따로 파이팅 해야 되니까. 그거를, 사각이에요, 뭐 사각이에요. 아, 사각, 사각. 다 사각이에요. 사각 큰일 나요. 사각 붙는 사각. 들어가요. 그렇게 하다가 연습이 또 꼬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또 위치 싹 바꿔줘야 돼.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팬티만 놓고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요. 팬티를 쭉 깔아놓고 고민하겠어요.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한쪽 걸로 통일했어요. 어떤 색깔? 검정 걸로요. 검정을 못 택한 이유는 뭐죠? 때도 안 타고.